대반야발경 제31권 가섭보살품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을 쭉 설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먼저 오음의 무상함을 눈에 비유해서 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나왔고요. 그 안식은 네 가지가 화합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눈, 물질, 광명, 그리고 욕망인데요. 이 네 가지가 화합을 함으로써 이른바 안식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의 성품은 눈이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빛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지만 이 네 가지가 화합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본래의 성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생긴 까닭에 법이 있고요. 원인이 사라진 까닭에 법이 없는 것으로 무상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이 앞에 부분에 본 내용에서 나왔고요. 설명은 제가 안 드렸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771페이지에 와서는 또 시주와 받는 사람과 재물 이 세 가지가 다 무상해서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주 경전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799페이지까지 내용을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쭉 읽으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00페이지는요. 대반열반경 제33권 가섭보살품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가섭보살품은 네 파트로 나눠서 설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삼독을 다스리려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치성한지에 따라서 닦아서 익힐 바가 다르다는 것을 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욕이 많으면요. 부정관법을 해야 되고요. 또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자비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수식을 해야 되고요. 수식관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성냄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은 18개 등을 분석해서 그 세 개를 분석해서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하고요. 또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다해서 받아 지니고 또 마음으로 지니고는 여법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고 또 법과 같이 행하고 또 차례로 사념처인 몸 신수 심법이죠. 사념처는 몸과 느낌과 또 마음과 법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 살피고 나서 다시 12인연을 보고 또 난법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난자는 여기서는 따뜻한 난자를 썼죠. 따뜻한 법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난법은요. 사선과위의 첫 번째인데요. 사선의 과위. 네 가지 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선. 여기서는 선정할 때 선이 아니고요. 네 가지 선. 사선과위의 첫 번째가 난법이라고 하고요. 이 난법은 방편으로 인해서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난법을 얻으면요. 그 다시는
선근을 끊지 않고 오역죄나 사존금을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정법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정법을 여기서는 정수리 정자를 써서 맨 최고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법, 최고의 법을 얻고 그 다음으로는 인법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은 참을 인자를 썼습니다. 참는 법, 인법을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간의 첫째 가는 법인 제1의법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성제를 반연해서 한 말씀입니다. 또 세간의 과보는요, 내용에 따라서 일곱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편과, 두 번째는 보은과, 세 번째는 친근과, 네 번째는 여잔과, 다섯 번째는 평등과, 여섯 번째는 과보과, 일곱 번째 원리과입니다. 또 인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근인이고요. 가까울 근자 써서 근인. 두 번째는 원인. 멀 원자 써서 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인, 가까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고요. 원인, 멀리 있는 원인은 이른바 또 물, 뭐 분뇨, 사람의 공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편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은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이 부모에게 공양함과 같이 자식을 기른 그런 갚음으로 받는 과보, 그런 것을 보은, 은혜를 갚는다 할 때 그 보은입니다. 보은과고요. 그 은혜를 갚음으로써 과보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친근과는요, 가까울 친자에 가까울 근자, 친할 친자, 가까울 근자 써서 친근과라고 하는데요. 이 친근과는 선지식을 친근한 결과로 받는 과보라고 하고요. 여잔과라고 있는데, 남을 여자에다가 남을 뭐 잔자를 써서요, 여잔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다가 뉘우쳐서 그만둠으로써 받는 과보, 그것을 여잔과라고 하고요. 또 평등과가 있는데요. 평등과는 십선법 등을 닦아서 누구나 고루고루 받는 과보를 말합니다. 평등하게 받는 과보를 말하는 거죠. 평등과. 과보과는요, 여기서 과보는 결과가자에다 갚을 보자에서 과보를 받는다 할 때 그 과보입니다. 과보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청정한 몸을 받아서요, 신구의에 청정한 업을 닦아서 그에 따른 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보를 받는 과보다. 신구의 청정한 업을 닦아서 받는 과보, 그걸 과보과라고 하고요. 또 원리과라고 하는 것은 원리, 멀 원자, 떠날 이자를 써서 원리과인데요. 이것은 바로 열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 800페이지에서부터 815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교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간의 과보에 대한 그 경전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먼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인, 원인이 없으면 과보가 없을 것입니다. 열반을 결과라고 한다면 항상한 연고로 인이 없을 것이오니 만일 인이 없으면 어떻게 과라고 이름하며 이 열반을 삼원이라 이름을 하며 삼운과라 이름을 하오니 어찌하여 삼운이라고 하며 어찌하여 삼운과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가섭보살이 먼저 질문을 올리자 세간의 과보를 받는 내용의 일곱 종류에 대한 그 답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 아정이지 않습니까? 항상 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한 것인데 이게 항상 한 것인데 어떻게 인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과보가 열반의 과라고 하는 것이 항상한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경전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세간에 일곱 가지 과보가 있나니? 하나는 방편의 과보, 방편과요. 둘은 은혜 갚는 과보, 보은과요. 셋은 친근한 과보요, 친근과요. 넷은 남은 과보요, 여잔과요. 다섯은 평등한 과보요, 평등과요. 여섯은 과보의 과보요, 과보과요. 일곱은 멀리 여인 과보니라, 원리과니라. 방편의 과보를 함은 세상 사람들이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면 말하기를 방편의 과보를 얻었다 하나니 방편의 과보는 업행의 과보라 이름하며 업의 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행의 과보라 이름하며 이런 과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원인이요 또 하나는 먼 원인이라. 가까운 원인은 종자를 말하며 먼 원인은 물과 걸음과 사람의 공력이니 이것을 방편의 과보라 하느니라. 은혜 갚는 과보라 함은 세상 사람이 부모에게 공양하면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낳아 길러준 과보를 받는다 하며 자식이 능히 은혜를 갚음으로 과보라 하느니라. 이런 과보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원인이요 또 하나는 먼 원인이니라. 가까운 인은 부모의 과거의 선한 업이요 먼 인은 곧 낳은 바 효자니 이것을 은혜 갚는 열매라 하느니라. 친근한 과보라 함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선지식을 친근히 하면 수다원과로부터 아라한과까지 얻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친근한 과보를 얻었노라 하느니라. 이런 과보에도 두 가지 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인이요 또 하나는 먼 인이라. 가까운 인은 믿는 마음이요 먼 인은 선지식이니 이것을 친근한 과보라 하느니라. 남은 과보라 함은 살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셋째 번 몸에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남은 과보라 하며 이런 과보에 두 가지 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인이요 또 하나는 먼 인이다. 가까운 인은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며 먼 인은 장수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남은 과보라 하느니라. 다음은 평등과보라 함은 세계란 그릇, 세계기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런 과보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인이요 또 하나는 먼 인이라. 가까운 원인은 중생들이 열 가지 선한 업을 닦음이요 먼 원인은 삼재를 말함이니라. 이것을 평등한 과보라 하느니라. 다음은 과보의 과보라 함은 마치 사람이 청정한 몸을 얻고는 몸과 입과 마음의 청정한 업을 닦음과 같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과보의 과보를 얻어노라 하느니라. 이런 과보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인이요 또 하나는 먼 인이라. 가까운 인은 현재의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함이요 먼 인은 과거의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함이니 이것을
과보의 과보라 하느니라. 멀리 여인 과보라 함은 곧 열반이니 모든 원내를 여인 온갖 선한 업은 열반의 원인이니라. 이 원인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가까운 이니요 또 하나는 먼 이니라. 가까운 이는 곧 삼해탈문이요 먼 이는 한량없는 세월에서 닦은 선한 법이니라. 선남자여, 세간의 법에서 내는 인, 이것은 내는 인, 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생자의 원인 인자, 그래서 내는 인, 만들어내는 인을 말하고, 혹은 나타내는 인, 이것은 요인, 요알요자에다가 원인 인자 써서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인을 말하는 것처럼 출세간의 법도 그와 같아서 내는 인도, 생인도 말하고 나타내는 인 또는 요인도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삼해탈문과 37품은 모두 번뇌를 위하여 나지 않는 내는 인이 되고, 이걸 한자로 이제 불생, 생인 이렇게 가로놓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지 않는 내는 인, 불생, 생인이 되고, 열반을 위하여서는 나타내는 인이 되므로, 선남자여, 번뇌를 멀리 여의면 분명하게 열반을 보게 되나니, 그러므로 열반에는 나타내는 인만 있고 내는 인, 생인은 없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어찌하여 사문 나며 어찌하여 사문 과입니까? 라고 하였나니, 선남자여, 사문 나는 곧 팔정도요. 사문과는 도로부터 필경에 모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사문나라, 사문과라 하느니라. 네, 이렇게 경전 내용을 쭉 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경전 내용에 조금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외의 내용은 교재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먼저 가섭보살이 허공에 대해서 부처님께 뭐 묻습니다. 허공을 설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허공의 성품은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어서요, 삼세에 거두어서 잡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공이 없는 까닭에 삼세가 없고요, 없는 까닭에 삼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 곧 허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에 거두어 잡힘이 아니지만 불성은 항상 하기 때문에 삼세에 거두어 잡힘이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둬 잡을 그런 대상 자체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몇 가지 법을 구족해야 세간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또 세법에 더럽혀지지 않는지를 다시 또 여쭈는 부분이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살이 갖출 그러한 법이 십법인데, 이것을 열거하면 믿는 마음, 계율을 지니는 마음, 선지식을 친근함, 안에 좋은 생각, 정진을 구족함, 정념을 구족함, 지혜를 구족함, 정어를 구족함, 정법을 즐김, 중생을 가엾이 여김입니다.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공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